고민이었던 주부들이 찾은 이곳. 바로 50플러스 상담센터인데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취업상담은 여러 검사를 거쳐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전업주부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문 상담가와 1대1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인생은 너무 길은 것 같고 사는 게 좀 답답해서 여기 50플러스에 오면 뭔가가 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상담 외에도 구인구직과 국비지원 교육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도 소개하는데요. 사실 여기 컨설턴트로 일하는 조노연 씨도 1년 전 퇴직을 한 구직자였다는데요. 지금은 보람 일자리를 통해 직업 상담사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30년 근무하던 회사 대기업을 퇴직을 하고 많은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제 인생 2막의 삶의 목표하고 너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은 본인과 같은 상황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보람도 느낀다고 하는데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꾸리는 보람일자리 활동들. 앞으로도 적성에 맞는 일자리로 행복한 인생 후반기 보내세요. 네, 일자리 상담을 해주는 조노연 컨설턴트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50플러스 서부 캠퍼스에서 네.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그리고 이제 퇴직된 50플러스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전문성, 재능, 가치, 취미, 흥미 등을 조합해서 최종적인 인생 2막에 보람찬 네. 경력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셨다고 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나한테도 필요한 일자리를 내가 이제 얻으면서 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상당히 보람 되시겠어요. 예. 저도 이제 30년간의 그 직장을 접고 네. 많은 고민 끝에 이제 결정한 직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직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길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택했고 비록 뭐 소득은 작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이제 보람됨을 갖는 것 그리고 이제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제가 설정된 그러한 방향성하고 맞아서 택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많은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런 컨설턴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또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서부 50플러스 캠퍼스에서는 현재 그 25분의 컨설턴트 분들이 활동 중이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잘 살기 위한 어떤 생애 설계 7대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일, 재무, 여가,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그런 전문 분야에서의 좀 전문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또 중장년층과 관련한 정부나 서울시의 제도와 정책과 잘 연결하고 시민들에게 잘 쉽게 설명하는 네, 그런 역할들이 컨설턴트의 역할이고요. 네. 저희가 요거는 좀 작지만 그 일자리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비도 좀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제한은 있습니다. 연령은 50에서 64세 그리고 서울 시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서울시에 있을 경우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런 제한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2차 컨설턴트 모집을 곧 8월에 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이라든가 코칭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경력이 있는 분들은 많이 응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BS